새벽기차 타고 부산에서 열린 오버워치 페스티벌을 즐긴 왕군, 이번에는 어떤 여행기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부산 길거리 음식 야외 먹방입니다. 남포동 자갈치 시장 근처에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첫 번째로 먹은 건 닭날개 볶음밥이었어요. 닭날개살을 갈라서 볶음밥을 채운 뒤에 튀김옷을 입혀서 튀긴 음식이었는데요. 겉에는 바삭하지만 안은 부드러운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호일에 쌓인 꼬다리를 먹기가 정말 까다로워서 결국 버렸어요. 요플레 뚜껑 안 핥아먹은 그런 느낌이라 좀 많이 슬펐네요. 가격은 개당 3,000원입니다. 우와, 이게 뭐야? 길을 걷다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은 이 음식, 바로 주사위 스테이크였습니다. 무려 대만에서 유래되었으며 현재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넘버원 길거리 음식이라는 이 주사위 스테이크. 고기를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서 위스키를 뿌리면서 화려한 불쇼를 통해 만드는 스테이크였는데요. 아저씨도 되게 넉살이 좋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린애처럼 멍때리면서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금방 구운 따끈한 스테이크라 맛있었지만 소고기 특유의 부드러움이 조금 덜해서 아쉬웠네요. 위스키에 취해서 그런가? 이게 바로 주사위 스테이크. 그러나 5,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가성비가 꽤나 좋은 음식이었다는 점. 맛있나요? 예.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음은 그 유명한 씨앗 호떡입니다. 저는 연예인 이승기 씨 덕에 유명세를 탄 승기 호떡에서 사 먹었는데요. 줄이 무슨 따리를 튼 뱀 마냥 몇 겹으로 서 있더라고요. 고생 끝에 받은 호떡은 세상에 씨앗을 진짜 한가득 넣으셨어요. 덕분에 뱃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운 그런 느낌이랄까요. 마가린으로 튀겨서 조금 짭조름하고 바삭한 이 도넛은 가격이 1,200원입니다. 200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 차이야 씨앗으로 다 떼었다고 생각하죠. 견과류? 견과류. 나 룰라를 했어. 거의 먹었나? 응. 더운 날씨에 시달리다 찾은 장미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다양한 맛도 맛이지만 역시 이쁜 외관에 눈이 안 갈 수가 없는데요. 세 가지 맛까지 고를 수 있어 자신만의 화려한 장미 눈송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감사합니다. 제조 방법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어서 저만 살짝 보고 왔어요. 부럽죠? 안 알려줄 겁니다. 먹으면 모양이 부서지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맛은 일품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천연 원료만을 사용한 이태리 방식 젤라또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금방금방 녹아서 빨리빨리 드셔야 됩니다. 가격은 세 가지 맛 기준으로 5,500원이에요. 여담으로 이동하는 길에 무한도전에 나온 돼지 동상을 만났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엽네요. 쓰다듬어 줄걸. 너무 귀엽게 생긴 거 아니니? 방송을 시청하시던 BJ 티버 누나님께서 추천해주신 찹쌀 도넛을 찾기 위해서 보수동 책방 골목까지 걸어왔는데요. 작은 골목에 책이 진짜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지간한 책은 전부 이곳에서 다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빨간 책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찹쌀 도넛은 조금 평범한 맛이어서 아쉬웠어요. 워낙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와서 세 개에 1,000원이었습니다. 먹다 보니 깡통시장이 눈에 들어와서 바로 들어갔어요. 감자전과 부추전 같은 여러가지 시장 음식을 많이 팔고 있었는데요. 다리가 아파서 자리에 앉아 떡볶이와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좀 쉬기로 했어요. 떡볶이는 3,000원, 잔치국수는 4,000원이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죠. 저런데 이모는 많이 주세요 해야 많이 줌. 그걸 왜 이제야? 와 이거 떡볶이 찍으니까 갑자기 17명 막 이래. 실시간 할인 두 번째에 있어요. 나 실시간 할인주야? 아 진짜? 우와. 귀가 매콤하겠대. 다 먹고 나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바다를 보고 싶어서 열심히 어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시장 담벼락 넘어가 바로 바다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예매해놓은 버스 시간이 다 되어서 결국 바다는 점령하지 못하고 끝을 맺었죠. 다음번엔 우리 꼭 바다도 같이 갑시다. 다음 여행은 어딜까요? 바로 축구 프리스타일계의 살아있는 전설 JK 전건이 주최하는 JK 아티사코 자선대회입니다. 코리아 풋살 마스터즈, 프리스타일 마스터즈, 드리블 마스터즈로 화려한 축구 기술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절대 놓치지 마세요.